이야, 공기도 좋고 산에서 노니까 정말 즐겁다. 나무 향기, 이게 바로 자연의 향기인가? 얘들아, 우리 저쪽 산으로 한번 가볼까? 얏! 와,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정말 시원해. 으악, 갑자기 이게 뭐야? 아, 살려줘. 꼼짝도 못하겠어. 답답해.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여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어떡해. 동물 친구들이 산에 파묻혔어. 얘들아, 괜찮아? 어, 유라야, 우리 좀 도와줘. 몸이 꽉 껴서 나갈 수가 없어. 알았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유라가 도와줄게. 그 전에 뿅!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모를 착용해야지. 얘들아, 조금만 참아. 아, 어떡하지?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아, 그렇지. 중장비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포크레인 친구! 유라야, 나 불렀어. 무슨 일이야? 포크레인, 동물 친구들이 산사태가 나서 산에 파묻혔어. 도와줘. 그런 거라면 내 전문이지. 걱정 마, 유라야. 일단 이 흙들을 전부 파야겠어. 동물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야! 오, 이제 몸이 움직인다. 살았어. 고마워, 포크레인. 고맙긴. 다른 친구들도 구해볼까? 야! 으쌰! 다 됐다. 친구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고마워. 포크레인 덕분에 살았어. 앞으로 산에서 놀 때는 조심해야겠다. 동물 친구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대로 냅두면 또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나? 아, 그렇지. 포크레인, 이 벽돌을 여기에 세워서 벽을 만들면 어떨까? 벽돌로 벽을 세운다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지만 내 힘으로 저 벽돌을 옮기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 타워크레인이라면 몰라도. 타워크레인? 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친구? 타워크레인 친구는 여기 없는데. 그렇지! 타워크레인을 유라가 만들어보는 거야. 지금부터 유라가 타워크레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지관통 3개랑 활실, 빨대, 그리고 벽돌을 옮길 수 있는 종이 그릇!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먼저 시작할 건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송곳을 바깥쪽에도 됐다. 이렇게 빨대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뚫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으이자. 친구들은 꼭 송곳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짧은 지관통은 이렇게 한쪽에만 구멍을 뚫어줬어요. 이제 타워크레인의 뼈대를 만들어줄 거예요. 중간 지관통에 글루건을 테두리에 짜준 다음에 짧은 지관통을 자 이렇게 이어줍니다.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튼튼한 기둥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유라가 뚫었던 구멍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이어서 붙여줄 거예요. X자 모양으로 호잇!
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유라가 테이프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줬어요. 정말 튼튼하죠? 다음에 이 타워크레인에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유라가 뚫은 이 구멍에 털실을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대를 연결한 다음에 이 정도 길이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빨대를 연결해서 똑같이 이 정도 길이에서 이쪽 부분도 얍! 이렇게 빨대를 전부 연결해줬어요. 이제 털실을 빨대를 꽂으니까 훨씬 잘 들어가요. 이렇게 쓱쓱 넣어주면 뿅! 밖으로 이렇게 실이 나오죠. 나온다! 나왔다! 쑥 뽑아서 넣어주면 바구니를 이을 줄이 완성이 되었어요. 벽돌을 옮길 바구니를 연결해 줄 건데요. 이 정도쯤에 고리를 아우!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털실을 잘라준 다음에 줄이 양갈래가 될 수 있도록 꽉 묶고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묶어줄 거예요. 양갈래의 털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거를 각각 고리에다가 묶어줍니다. 자, 됐다. 보세요, 친구들. 올라갑니다. 어때요?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타워크레인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지지대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지대는 이렇게 유라가 지관통을 사선 모양으로 양쪽을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꾹 쭉 꾹 털실을 붙지 않게 조심해서 크레인 완성! 우와, 유라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연 날릴 때처럼 감으면 올라가고 풀면 내려가고. 안녕 유라야, 나는 힘이 센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 날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안녕 타워 크레인. 무거운 벽돌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널 만들었어. 도와줄 수 있어? 벽돌?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건 내 특기지. 나한테 맡겨달라고. 좋았어. 그럼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볼까?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내가 타워크레인 친구를 데려왔어. 안녕 친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벽돌을 옮겨서 벽을 세워줄게. 오, 타워크레인 친구? 정말 거대하다. 우와, 저 무거운 벽돌을 어떻게 옮길지 정말 기대되는데. 먼저 바구니를 쭉쭉쭉 내린 다음에 벽돌을 하나씩 넣어서 자, 올라갑니다. 옆으로 간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슈 내려놓으면 됐다. 다음 벽돌 올라갑니다. 슈 조심조심 내려가면 헛! 좋았어! 이번엔 보라색 벽돌 슝!
반쪽 벽 완성! 우와! 타워크레인 힘 진짜 세다! 저 큰 벽돌을 한 번에 옮기다니! 이 정도는 나한테 식은 죽 먹기라고! 두 번째 벽을 세워야지! 마지막! 됐다! 벽이 모두 완성됐어! 우와! 이 정도면 산사태도 끄떡 없겠는걸?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놀 수 있겠어! 우와! 진짜 튼튼한 벽이 완성됐잖아? 고마워, 타워크레인!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타워크레인을 만들어 보았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센 타워크레인이 우리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타워크레인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